엄청 불가사의한 대장. 와, 나 진짜 가보고 싶어. 어떻게 이런 나라가 있을 수가 있지? 영원한 승리의 그날까지. 언제 들어가면 돼? 상품은? 쿠바가 주는 건 그거라고 생각해. 자유. 큐바 리브라! 우와!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멕시코 칸쿤 그리고 쿠바의 여행기를 함께 봤는데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자,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마지막 히든카드가 남아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69표, 65표.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4표 차이니까 오늘 바꿀 수 있어요. 네. 역전할 수 있고. 완전 역전할 수 있는 아니면 또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건 네. 모릅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 볼까요? 먼저 데킬라로 똘똘 뭉친 의리의 형제들 데킬라 브로! 모르는 거야? 아니. 잘 어울리네. 네, 그죠, 그죠. 아, 오늘, 저, 강남씨. 네. 역전할 자신 있어요? 아, 100%죠. 100%예요? 네, 100%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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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번에 소름 돌아가지고. 이 히든전. 저 선생님이 네. 네, 말씀하신 게 세미당이세요, 다들. 네, 그래서 약간. 네, 이번에 바로 말을 그, 끊기려고. 바로 그 선생님을 모셔봐야겠죠. 네. 배틀트립 히든전. 네. 쿠바 대표입니다. 말로는 지지하는 형제들. 네. 쿠바 리브레! 나오세요! 그 동네에서는 자 이게 기본이죠. 자 이렇게 해서 다시 뭉쳤습니다. 네. 쿠바 팀 대 멕시코. 네. 멕시코 팀 대 쿠바 팀. 의상 컨셉 좀 얘기해 주세요. 아, 전 세계의 티셔츠 그 모델로서 가장 유명한 분의 첫 번째가 밤 말리라고 하는 자메이카의 아주머니. 그렇구나. 또 한 분이 바로 이 쿠바의 행운을 역사한 체 게바라. 체 게바라. 역사 들어가는 거. 역사 또 들어가요. 요즘 근데 세뇌 당하시는 거죠? 지난번에 역사 들어가서 점수 안 줘서 역사 얘기 안 합니다. 그냥 체 게바라. 체 게바라. 체 게바라. 아니 근데 오늘날 이 티셔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체 게바라가 했던 이야기 중에 우리에게 큰 떨림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큰 떨림을 주는 이야기가 있어요. 또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젊은 세대는 지금 되게 살기 힘들잖아요. 네. 굉장히 빡빡한 현실들이 있고 또 좌절하게 되는데 체 게바라가 했던 가장 유명한 이야기가 뭐냐면 우리 모두 현실주의자가 되자. 그러나 가슴 속엔 불가능한 꿈을 꾸자. 그러면서 쿠바의 혁명을 일으켰던 바로 인물이 체 게바라.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한 꿈을 꿨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이은혜 씨 뭐 그렇게 싫어요? 표정이 왜 이렇게 안 좋아요? 표정이 안 좋네요. 아니 그게 아니라 김표 씨 얘기하면 뭐, 표정이 안 좋아져요. 아 저는 저 형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네. 예. 제가 불리하다면 약간 좀 늘려서 더 깊게 더 그리고 파고 이걸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금 다 훔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네? 자 여러분 본격적으로 히든전 들어가야 됩니다. 네. 예. 자 우리 쿠바부터 볼 텐데 네. 뭐 관전 포인트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꽌타나메라라는 노래에 맞춰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 노래 굉장히 그 슬프면서도 아름답고 또 쿠바인들에게는 우리의 아리랑만큼이나 의미가 있는 음악이거든요. 근데 쿠바 하면 사실 여러 가지 것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제일 중요한 건 음악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마 기억하시는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이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음악 영화가 있을 텐데 네. 바로 그 역사적인 공간과 그 인물을 직접 만나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좋아. 우리 멕시코 팀의 관전 포인트. 저희는 한 무리를 보러 갔어요. 하도 먼 바다로.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기대를 많이 안 했었는데 정말 와 이럴 수가 있나 할 정도로 아주 거대한 무리를 만나고 왔습니다. 깜짝 놀랐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더 이상은 오징어 때 이런 거 아니죠? 오징어. 오징어 때는 오징어 밤에 가야 돼요. 뭐 고등어 물이라던가. 밤에 밤에. 진짜 보면 놀랄 거예요. 이 시기에만 딱 볼 수 있는. 네. 이 시기에만. 네. 이 시기에만 볼 수 있는. 요즘 민어 철인데. 네. 어쨌든 여러분 이번 주도 냉정하게 평가해 주신 네. 지금까지 모든 배틀트립 판정단 가운데서 제일 냉정한 100분 나오셨습니다. 맞아요. 반갑습니다. 예. 자, 저희가 지금 4표 우세한가요? 예, 69대 65. 네, 네, 4표밖에 우세하지 않기 때문에 네. 충분히 역전을 할 수 있진 않을 겁니다. 할 수 있진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왜냐면 워낙에 짠 분들이잖아. 그럼요, 그렇죠. 네, 4표가 어마어마한 거죠.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네. 그렇죠. 예. 자, 쿠바 리브레 네. 투어가 선택한 히든 명소는 어딜까요? 네, 일단 제가 영화 감독하고 여행을 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테마를 영화로 한번 잡았습니다. 무비. 좋죠. 사실 그 영화 보다가 와 저기 어디야 해서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많죠, 많죠. 저도 영화 보다가 아일랜드 갔거든요. 진짜? 예, 예. 영화 보고. 예를 들면 저희 홍석천 씨랑 공만대 감독님도 이제 뭐 영웅본색, 뭐 준경사님 이런 데를 찾아다녔잖아요. 저도 노팅힐 보고 영국을 되게 가보고 싶었어요. 엄청 어떤 많죠? 영화의 배경지들이었죠, 그러면? 일단 대부투도 있고. 네,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 개봉한 분노의 질주 8의 시작이 큐바예요. 어. 아, 운전. 네, 그리고 저희 인생 영화인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이 아. 바로 큐바. 제가 쿠바를 가게 된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알겠습니다. 사실 직접 쿠바에서 그분들이 공연하는 것을 예능 프로에서 공개됐던 적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좀 기대를 안 하고 저희가 어디를 갔는데 네. 네, 원래 누군가를 만났고 네, 누구를 만났는데 원래 그분이 거기 오시는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와, 누구를 만났지? 그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에 나오셨던 나왔던 마지막 생존자. 아. 아. 야, 이건 진짜 대박이네요. 자, 쿠바 리브레 투어의 영화 속 쿠바 여행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시간을 누리려고 하는 죽기 전에 꼭 봐야 되는 천 한 가지 건축물 중에 하나. 아, 이 색감이 너무 예뻐요. 와, 저 색깔 봐요. 야, 이게 진짜 색깔 맞냐? 와, 이거 진짜 멋있다. 그죠? 저 생각 제일 많이 해요. 네. 선글라스를 벗게 돼요. 진짜 색깔이 이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큐바! 리브레! 헤밍웨이가 가장 사랑했다는 수익. 모히또! 어제 비행기 타고 오면서는 술 잘 못 먹는다네. 해월의 페인트가 페이드 돼갖고 저런 색깔을 낼 수가 없어요. 저도 처음 보는 색깔도. 멕시코엔 없어. 쿠바에만 있어. 아, 왜 멋있었어요. 쿠바. 어? 우리 뭐 중간으로. 어? 쿠바! 리브레! 제가 먼저. 와우. 침대 하나인데요? 크베. 애기 혼자. 미친 거 같아. 크베. 야, 원성. 야, 오늘 바쁜 날이야, 빨리. 아, 야, 영안도 아빠, 영안. 응? 아, 형 혼자 가. 혼자 가기로는. 와, 야. 나 어제, 와, 어제 나 무릎 나간 것 같아. 야, 오늘 영화의 날이야, 영화의 날. 오늘 네가 있어야 되는 날이라고. 네 내 장 보고 깜짝 놀랐다. 야, 말이 돼, 이게? 야, 무슨. 이러면서 어디서 사냐? 저도 어디서 사냐? 아, 착시였구나. 깔별로 있어요. 와. 와. 라떼 심플메로 pensar y en mi soledad cuando quiera yo salir a buscarte cuando miras a la luna y no es 거대한 헐리우드 세트장 같아요. 하나 한 번만 해 가면 진짜 세트장 같다. 되게 잘 꾸며놓은. 알았어, 안 할게.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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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한다고. 네, 제가 그동안 너무 스태프분들한테 너무 민폐를 많이 끼쳤어요. 이 여행에 와서 먹고 마시기밖에 안 하고 리액션밖에 안 했다고 그래서 오늘 제가 큐바 하면 또 영화예요. 수많은 영화들의 배경이 된 나라인데 또 그중에서 제 인생 영화, 제 인생 영화의 세 편이 이 큐바를 배경으로 찍혔어요. 기간 단계로 있으니까 서로 이제 쿠바에 대해서 좀 생각하는 게 다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쿠바 하면 떠오르는 거, 뭐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이런 거 좀 한번 적어. 스펠링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소셜클럽이야? 대부지.
큐바 하면 또 영화예요. 그래서 오늘은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저 위에서 잡았을 거야. 이쪽을 향해서 찍은 거야. 마피아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그 시작 장면. 와, 멋있었죠. 맨 처음에. 노래 정말 멋지. 아, 음치야요. 호텔 나셔널. 나의 버킷리스트. 약간 흥분한 것 같아. 나는 여기가 너무 와보고 싶었어. 눈물나겠다, 저런 거. 영화를 안 본 사람도 제일 먼저 한번 와봐야 될 공간 중에 하나였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영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약간 좀 옥장벙파하는 분위기. 아니야, 나 지금 여기가 상이 없어. 그냥 계속 형 옆에 서 있기만 했기 때문에 오늘 뭔가를 해야 돼. 올드카 하면 생각나는 영화 뭐예요? 올드카 하면 생각나는 영화. 박광머리 아저씨 나오는. 유명한 Fast 영화. and Furious. 분노의 질주. 최근에 8. 8. 폴 워커. 인디제. 잘났다, 인디제. 인디제. 아니야, 형이. 형이 더 다크해. 나 수 많아. 나도 보이스 많아. 오프닝을 보면은 15분 동안 첫 장면이 큐바. 를 배경으로 카 레이서를 장면이야. 근데 자동차 두 대가 막 달리는. 아, 멋있었죠 이거. 처음부터 멋있었어 이 영화. 야. 아, 설리드에서 최초로 쿠바에서 로케를 한 거네요. 그 장면을 99% 정말 스턴트맨이 직접 운전하면서 그 레이스를 여기 와서 찍었대. 잠깐만, 배우가 99% 했다는 얘기 들어봤는데. 스턴트맨이 99%. 이렇게 신선하다. 아, 진짜? 고민한 게 아니고. 장소가 굉장히 중요한 게, 모르면 그냥 넘어가 버릴 수밖에 없는 장소인데, 알고 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닭살 돋아요. 감동적이지. 감동적이지. 자, 일단 그러면은 올드카를 타고. 일단 그런데 여기 뭐 옷이 다 오르. 아, 예쁘다. 아, 진짜 야, 저 관리를 어떻게 했을까? 땡크세. 모처럼 또 일치되네. 남자는 피카. 그만. 리베. 우리나라에서는 저곳에 그 차를 만든 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알록달록하다. 야, 근데 이건 야, 이거 봐라. 진짜? 뷰익이야, 뷰익. 와, 멋있다. 근데 왜 이 나라는 이렇게 올드카가 많은 거예요? 새 차가 없어. 비싸가지고. 미국과 그 1961년도에 단교되면서 경제 보복 조치에 의해서 산업이나 이런 게 없으니까 새 차가 뭐고 이런 게 없는 거야. 근데 옛날 차들을 계속 그냥 공원에서 쓰다 보니까 올드카의 천국이 된 거지. 그러니까 저 차는 일부러 저렇게 만든 게 아니라요. 진짜 1950년대 차예요. 아. 40년대부터 50년대까지 차들이 저기 다 있어요. 계속 그 차를 고쳐가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아. 이 차 괜찮다. 딱 핑크야. 우리가 바랬던 핑크. 이 아저씨도 나왔네. 무비 스파. We need to go here. You know this movie? For you. 아, 저렇게 물어보면은 알려준다는 거죠? 네, 알려줘요. 사람들이 다 몰려와요. 서로 막, 서로 논쟁 부리고. 아, 이? 셀카기? 아, 저쪽이라고? 우와. So how old is this car? It's the Buick 1952. 52. 오래된 편. 52년도 부위에요. 52년도? 예. 무비스타 같지 않냐? 지금 그 분노의 질주에 나왔던 그 시작 장면에 나온 그 장소를 지금 찾아가고요. 차 이렇게 딱 출발하는데. 이런 기분이네. 나 고백할 거 있어. 뭐? 오픈카 처음 타봐. 아, 진짜로? 야, 저게 굴러가는 게 신기하구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 클래식카를 타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근데 올드카들이라서 단점이 에어컨이 없다는 거야. 아니, 오픈카 에어컨이 거의 없대요. 정말 더워요. 사실 그 칠카 찍으면서
주인공인 폴 워커가 사망하는 바람에. 그치. 맞아, 맞아. 갑자기. 아, 마지막 장면이죠. You'll always be with me. And you'll always be my brother. 동생 얼굴을 CG로 해서 이제 아깝다. 자기 형처럼. 아, 그래요? 동생 얼굴? 네, 동생 얼굴 CG로 했을 거죠. 싸이가? 싸이가 아마 그 유튜브 아마 기록을 가지고 있다가 그게 이번에 싸이의 기록을 깼어. 유튜브 조회수 기록을 이번에 깼어. 좀 특이하네. 코리안 싸이하고 같이. 이거 한번 해줘야 되나 사람 같아? 얘들아. 여긴 것 같아. 여기다,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 여기다. 정확하게. 마지막에. 딱 여기야. 지금 차 달려오는 여기. 이렇게, 이렇게 달렸을 때 출발하는 거. 여기다, 여기 맞네. 똑같죠. 저렇게 달렸어. 맞아, 이게 원래 4차선 도로인데 2차, 중앙 2차선만 쓰고 사람들도 채웠네. 그래서 되게 작은 골목에 같이 보이게 만든 거야. 우와. 맞나? 색깔이 다르네. 색깔이 다르네. 편집했나? 색깔이 다르네. 색을 뺀 것 같아요. 우와. 야, 근데 쿠바에서 여기 다 통제를 해줬단 말이야, 영화 찍겠다고? 나 근데 이렇게 번호 안 된지 상상도 못했어. 아, 근데 진짜 신기하다. 큐바에 와서 영화 속에 나온 장면을 찾았다라는 게 그러니까. 가능할까 싶었는데 사실 그냥 일반적인 장소로 보면 별로 특이할 게 없는데 영화에서 나왔다라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지. 무비 매직. 차도만 아니면 가운데서 선이 한장 찍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우리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달려봐야 되는 거 아니야? 어? 빨리 여자분이 있어야 되는데. 뺀땅으로. 뺀땅으로.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스팟으로 가는 거죠. 캡처해온 여기. 저 여기 이제 만약에 반환점이지. 막 경주하다가 여기서 빙그를 크게, 한번 크게 빙그를 도는 데인데 반환점인데 길을 지금 타고 똑같이 가는 거야. 똑같이. 와, 네. 이렇게 돌아다가는 되는 거야? So where? Which one?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다 하시네. 그날 거기 있었거든. 아, 그치. 진짜는 거기 대부분 다 거기 계셨던 것 같아. 아, 여기네. 아, 여기, 여기를 말하자고 썼구나. 영화에서 이게 직선에 있는 것처럼 돼 있는데 이게 하이앵글에서 찍어갖고 되게 그럴듯해 보였는데 그래 그냥 여기서 유턴 할 때 그래서 우리 카메라 감독님이 그 위치로 또 올라가셔서 찍어주셨어요. 저 위에서 잡았을 거야. 아, 여기 보다 학교 옥상에서 잡았다고 그러더라고. 와, 근데 가장 중심에 이걸 찍었다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나라 식으로 하면 시청 한번 뽑아야 돼. 그치. 아들 아들 지포스 이겨야 돼요. 야, 이거 되게 어렵다. 자. 자, 다시 한 번. 어떡해. 제대로 있네, 오늘. 아이고. 형, 죽을 것 같아, 나. 제대로 됐다. 머리 위에다. 숯불을 하나 얹고 다니는 중이야. 왜 오픈카를 빌린 걸까, 우리? 아, 그냥 그 많은 차 중에 뚜껑 있는 거 아무나 빌릴 걸. 네가 오픈카 빌리자며. 어? 남자 빌리자. 아, 나 이렇게 오래 탈지 몰랐지. 한 30초 하다 말 줄 알았지. 네. 낮에 타는 거는 되게 권하지 않아요. 아... 저녁 때 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서 불 붙은 차를 밴드진이 후진으로 바닷 속에 빠지는 라이프 그 장소 마지막에 불을 꺼지고 쿠바에서 가장 유명한 그지? 저희가 바로 유명한 그 말레권. 말레권이 무슨 뜻이냐? 반파제. 뭔가 굉장히 로맨틱할 것 같았지, 말레권. 그냥 반파제라는 뜻이래. 그냥 방파제 가세요, 이거야. 아, 차 버리는데 여기는. 고객님, 동거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드디어 저희가 말레콘 오픈카를 타고 40도에 가까운 폭염을 뚫고. 아, 형 이 건물 봐봐.
말랄 건 얘기하잖아. 자, 말랄 건 말랄 건 얘기하고 있어. 너 언제부터 계속 말씀하세요, 여기. 둘째 날부터 내 얘기 잘 안 들어. 아, 좀 짧게 해요. 너무 길게 하잖아. 굉장히 평안해 보이는데 그 파도가 세게 치는 날은 약간 통제된대. 그리고 이 방파제가 왜 군데군데 이렇게 깨져 있는 게 파도가 와서 때리니까 파도의 흐름에서 깨진다는 거야. 저게 그 유명한 나셔널 호텔. 아, 저 호텔이 저기가 유명한 그 바가 있어. 살롱 1930이라는. 보라비사 소셜 클럽? 제가 카프리 호텔. 내가 제일 NH. 가보고 싶은 호텔이야. 저희가 그 대부 2. 대부 2의 배경이지. 알파치노가 씨가 물고 여기 와서 처음에 사람들 50년 만나잖아. 된 60년 전의 공간이 그냥 고스란히 그대로 있어요. 여기가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분노의 질주에서 마지막 장면. 야, 여기야, 여기. 자, 분노의 질주의 마지막 장면. 후진으로 부탄차를 물에다 빠치는 바로 그 장소. 아, 맞네. 이 기둥하고. 그지? 그니까, 동상하고. 카메라가 저쪽 바다 어딘가에서 찍은 거야. 아, 그러네. 이게 드론이나 아니면 헬기 같은 거. 헬기 같은 거에서 찍었네. 찍은 거야. 바다 쪽에서 찍었어. 이렇게 이쪽을 향해서 찍은 거야. 그지? 그리고 파도는 이건 100% CG다. 아하. 그렇지, 그걸 뛰었는데 파도 없어. 다시 한 번 이게 안 돼. 그렇죠. 야, 파도 안 좋다. 다시 갈게요, 이게. 아까부터 계속 영화 얘기만 했는데 영화를 안 본 사람도 제일 먼저 한번 와봐야 될 공간 중에 하나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브 하기도 제일 좋고 클래식 카 타고. 저기가 그 올드카를 타고 막 달리기가 너무 좋아요. 차들도 별로 없고 뻥 뚫려 있는 바닷가 쪽이라. 그리고 이제 퇴근하면은 저기 큐바 분들이 저기 나와서 다 앉아 계세요. 다 나와 있어요. 저기 그냥 꽉 차서 앉아 계세요. 한 시간 이상 오픈카를 타는 거는 비추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이제 쿠바에 오는 사람도 있더라면. 그치. 이게 바다의 상징적인 거니까. 그럼 꼭 그 차를 타고 이 말리꽃 방파제 여기를 달리길 바래요. 근데 오픈카 타보는 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차가 뭐 막히거나 그러지 않고 뻥뻥 뚫려 있으니까 가는 건 시원시원하네요. 와, 여기 있는 또 다른 느낌이야. 동네가 되게 아담하고 되게 예쁘다. 야, 되게 신기한 게 골목을 한번 꺾으면 완전 다른 세상이 펼쳐져요, 쿠바는. 이제 우리가 왜 밥 먹으러 가는 거잖아. 말하자면 쿠바의 가정식 음식. 버락 오바마가 쿠바에 왔을 것 같아. 아. 버락 오바마가 와서 이제 제일 유명해진 식당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쿠바에서 괜찮은 식당. 그러니까 버락 오바마가 저기에 와서 식사를 한 이유가 저곳은 국가가 운영하는 곳이 아니래요. 아. 그러니까 상업자본이 운영을 하고 있어서 이제 버락 오바마가 상징적으로 어떤 쿠바의 그 개방과 이런 것을 이제 바라는 마음으로 저기 와서 식사를 했다. 근데 우리가 와본 식당 중에서 여기가 제일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뭐 어떤 통일감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을 다 벽에다 건 것 같아. 콜라는 왜 붙어 있는 거예요? 세 개씩. 일단 그래도 먹으러 왔으니까 기분은 좋아. 음식 왔다. 음식 왔다. 땡큐. 음식은 비슷하네요. 네, 드셨어요. 나는 시큼한 맛이 좋으니까. 시큼한 거 좋아해? 일단 먹자. 오케이. 이게 메인 요리로 돼지고기. 약간 그런 돼지고기가 참 맛있더라고요. 비싼 곳이네요, 9,000원이면. 비싼 거네요? 아마 쿠바에서 제일 비싼 식당 중에 하나예요. 맛있냐? 모르겠어. 되게 짠 그레이비에다가 졸인 것 같아. 되게 짜. 나는 짜. 맛있다, 이거. 응? 조금 니글거려. 그냥. 첫날부터 보니까 식성이 나오면 달라. 아보카도. 궁합이 잘 맞아. 뭐야? 샐러드하고. 팥죽처럼 나온 건데. 밥을 이렇게 말아먹는 거래. 팥죽이에요. 팥죽. 어머, 전통 팥죽이에요? 네. 여기도 팥죽이 있어요? 진짜 팥죽이에요.
거를 밥에다 이렇게 얹어서 먹어. 오, 독특하다. 좀 짜게 만들어. 야, 먹어봐, 맛있어. 아니야. 맛있어, 팥죽 맛이에요? 갈 것 같아. 아니야, 안 믿어. 좀만 줘. 많이 줘. 나 좀만 줘. 아, 좀만 줘. 내가 원래 팥죽 안 좋아해. 원래 뭐 좋아하세요? 저 햄버거요. 떡볶이 이런 거. 햄버거, 떡볶이. 이게 붓기 때문에 최고라는 거지. 부었단 얘기지? 닭고기인가 보다. 아, 이건 뭐 무조건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앞서 보신 것처럼 이 나라에 뭐 어떤 조미료 또는 다른 향신료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음식을 굉장히 깔끔하고 그냥 담백한 형태로 조리해서 나와요. 되게 건강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냥 닭 맛이야. 그냥 닭 맛이야. 그냥 정직한 닭 맛. 뭐 어떤 약간 페퍼가 들어갔는데 그냥 닭 맛이야. 여기가 음식이 되게 투박하네. 그러니까 음식이 되게 투박해요. 약간 다이어트 식단 조절할 때 쿠바 가면 참 좋겠네. 네. 건강식으로 먹고. 소고기 닭고기 딱 조리하고 샐러드 딱 밥 딱 매우 너무 퍽퍽해. 원래 배틀트립이 다른 팀하고 우리 팀하고 경쟁하는 거잖아. 난 너하고 경쟁해. 난 너 때문에 즐거워. 유일하게 가서 살 안 쪄오는 나라. 건강해져서 오는 나라. 그리고 패스트푸드가 없어요. 그런 햄버거나 뭐 이런 패스트푸드가 미국 체인이 없죠. 네. 대신 그 길에서 쿠바 전통 햄버거를 팔아요. 근데 그거 굉장히 맛있어. 카프리 어떻게 하죠? 카프리. 카프리 뭐? 낮은 날에 가서 살롱 2부 3부. 제. 이야, 무지하게 덥다. 아니야, 형. 빨리 와. 이 근처 어디 아니야? 빨리 와, 형. 저기 있잖아. 우와! 내가 가장 큐바에 와서 가보고 싶었던 장소 중에 하나야. 그럼 그 옥상 같은 그 거기를 간 거야? 네. 야, 호텔 카프리. 빨리 와요. 여기 되게 좋은 호텔인가 보다. 여기는 그 가장 좋은 호텔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있는 하나예요. 그렇지. 마피아들이 회동하는. 2 million never got to the island. 나는 형 막 떨려. 나 여기 너무 와보고 싶었거든. 헐리우드의 그... 프란시스 코폴라도 여기서 못 찍었다는 거 아니야? 나는 그걸 뒤늦게 알았어. 나는 데브2를 여기서 찍었는 줄 알았어. 굉장히 흥분한 거 같아. 나 지금 너무 흥분됐어. 데브2를 찍을 때 프란시스 코폴라가 쿠바에서 찍을 수가 없어 마이애미에서 찍었는데 저 호텔을 고스란히 가져다 이제 세트를 만들어서 찍었다는 거죠. 아, 저기서 못 찍으니까. 네, 그러니까 코폴라도 못 와본 호텔이야. 야, 근데 참 그 무섭네요. 원하면 그냥 그대로 지으면 된다는 거. 3층에 풀바가 있는 거 코폴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막 근데 소리가 그 음악이 들리지 않아? 풀자에서 풀자. 와, 완전 다 새 거네, 호텔이. 안타깝다. 어? 리모델링이 됐어요. 없네요. 틀리네. 이거 얼마 전에 갔던 여수 느낌 나. 여수? 그러니까 마피아가 여기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는 그 영화를 보면 알 수 있어. 그래. 그 뭐지? 언터처블. 언터처블에서 보면은 30년대 미국이 프로히비션이라는 게 있었어. 금주령이 내려졌어. 미국 내에서 술을 못 만들게 되자, 그러니까 마이애미에서 가장 가까운 이 큐바에 밀주 공장을 만들기 시작했어, 마피아들이. 그리고 그거를 미국으로 밀수를 하고, 역밀수를 하고, 그리고 거기서 오는 돈들을 여기서 돈 세탁을 하기 위해서 이 카지노들을 짓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그 당시에 혁명을 일으켜서 대통령이 된 바티스트라는 사람이 돈 맛을 알게 되고 마피아의 돈을 먹기 시작한 거야. 저 약간 흥분한 거. 나는 여기가 너무 와보고 싶었어. 야. 아, 근데 그 옛 모습을 찾을 수가 없어서 그게 조금 아쉽네요. 예. 나는 그거 먹을래, 형. 난 맨날 그 이름을 모르. 대끼리? 나 진짜. 대끼리? 뭐였지? 다이끼리. 다이끼리. 대끼리. 너무 흥분하셨다.
쿠바에 와서 동생으로 카페에 다 먹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이해가 나고 있어. 자기끼리 또 시켰네요. 아, 맛있다. 어, 맛있다. 아, 근데 형. 해밍웨이가 마셨던 거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정말 솔직하게. 그렇지? 여기는 또, 여기도 술 맛이 세. 리브레! 이것만 먹고 가져요. 되게 집착한다. 자, 이제 비에 광장.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 초입이야. 16세기에 스페인이 이 쿠바를 점령하고 있을 때 군대의 제식 훈련을 하기 위한 광장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기는 완전 스페인 느낌이에요. 스페인 성자가 탁 와서 원주민들을 탁 이렇게 자기들이 포교하고 있다. 이거야. 치욕도 역사라는 거야. 이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들어가면 저 안에 이제 광장이 있고 그 광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상업지구가 이렇게 펼쳐진다고. 와, 너무 이렇게 보니까 너무 예쁘다, 형. 아, 형, 여기 완전 저기다, 스페인이다. 완전 카페촌이고, 완전 레스토랑촌인데, 아마. 사진 찍기에 굉장히. 상해 신천지 같은 느낌이 확 나면서. 굉장히 아름다워. 바로 옆이거든? 저 우측 몇 개 올라가. 근데 이렇게 다르니, 분위기가. 오비스포가 약간 서민적이라면, 비에아는 약간 귀족적이에요. 여기가 이제 비에아 광장. 와, 너무 예쁘다, 여기. 정말 예뻐요. 그죠. 다 돌로 이렇게 깔려있잖아요. 색깔이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볼 때마다. 어디 가나요? 음악이야, 여기는. 그리고 누구, 모든 사람들이 다 춤추고 난리 났잖아. 이런 데가 어디 길에서 다 춤춰요. 이야. 어, 형. 맥주다. 맥주다. 완전 여기 생맥주인데? 야, 되게 특이하다. 원래 쿠바가 생맥주가 없다는 거구나. 아, 그래? 제가 딱 한 곳 생맥주를 파는 곳이에요. 어, 유일하게 파는 곳이에요? 네. 생맥주를 팔려면 이제 설비가 많아야 되잖아요. 이렇게 뭐 맥주 파는 그것도 없어서 그래서 병맥주를 주로 먹는다는 거. 근데 여기는 되게 독특한 꼬치를 파는 것 같아. 우리 처음 난 처음 봐. 어? 꼬치인데 이거 되게 어? 맛있어요. 생맥주를 여기다 따라다 줘. 가운데 얼음이 들어있고 양쪽으로 생맥주가 채워져 있어. 끝나고 나면 또 시키시지 않으시면 저 통을 갖고 가요. 통이 여섯 개인가 밖에 없어서.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계속 먹어야 돼요. 다른 테이블로 갖고 가요. 오! 그래시안, 스디어. 자, 자. 큐바 리브레! 야, 이거 무슨 종류야? 그래서 나는 이런 맥주를 처음 마셔봤어. 내가 맥주 정말 좋아하는데 굉장히 신기하네. 뭐야 왜 그러니까 왜 여기가 뭔데? 되게 독특한 게 단맛이 나는데 깔끔해. 뒷맛이 완전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야. 되게 희한해 진짜로. 진짜 고소하고. 야 이거 진짜 맛있다. 아니 얼마나 맛있길래 저거 저렇게 물 마시듯 계속 먹었어요 저. 약간 에일 맥주만 나고 약간 달아요. 그러니까 저기 맥술들이 되게 달더라고요. 근데 기분 나쁜 단맛이 아니에요. 내가 언제나 다 먹을 수 있어. 역시 형, 맥주다. 진짜 얼굴이 좋아졌어요, 갑자기. 와우. 이건 너무 신기해. 아, 이쁘다. 랍스터는 꼬끼네요. 그렇죠. 아,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 이거 빼서 밑에 접시로. 와, 아, 근데 이거 맛있겠다. 아, 진짜 맛있겠다. 아, 되게 궁금해. 처음 보는 비주얼이야. 자, 자, 먹어볼까요? 이게 낙엽인가? 야채와 같이. 닭맛이죠? 닭맛이에요. 닭맛이에요. 딱 닭맛이야. 정직한 닭맛이야. 그냥 닭맛이야. 정직한 닭맛. 맛있지 않냐, 근데? 그러니까 요리의 특징이 양념을 과하게 안 하고 원래 원재료를 제일 맛있는 상태로 그냥 구워오는 거. 그러니까 재료가 좋아야 돼요. 예. 재료가 안 좋으면 못 내는구나. 조미료를 많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이상한 냄새가 날 수 있으니까 재료를 제일 좋은 걸 쓰는 거예요. 이건 가재다. 어, 어. 튄 거는 가재. 아, 그러네. 와, 진짜 랍스터가 정말 흔한 나라인가 봐. 랍스터라고 써놓지도 않고 그냥 들어가는 식당에 다 랍스터가 있어. 너무 맛있다. 아, 대박이다. 갑자기 행복해지고 있어. 아, 다 꼬치 같은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냥 꼬치 세트에 나오는 거예요. 꼬치 세트에 랍스터가 이만큼 씻겨져서 나와요. 사람들 안 먹을 것 같아. 랍스터를 줘. 호텔 대 나셔널로 가는 거야. 거기서 우리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을 만나는 거야. 이
호텔이 이제 가장 역사적인 호텔이에요. 오마르 포르토운데. 생존하는 유일한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의 멤버. 오. 이건 영화죠. 영화죠. 아, 영화 한장 어. 이분이 꼬파의 생일. 막내가 이름 몇이지? 그렇죠. 지금 다 돌아가시고 한 분 남으신 거예요. 뭘 사실까? 저분 말도 안 돼. 연주도 많이 하고. 이분이 오마르 포르토운도라고 하고 예. 남자분이 이브람 페레라고 하는 이브람 역시 보컬리스트. 이게 잠깐만 잠깐만. 오 오마르 포르토운도. 어 나 지금 소름 끼쳤어요. 오분이에요? 네. 네. 아직도 보면서. 아, 오늘, 오늘이지. 오늘 저녁 8시야. 예스. 와. Tonight. She's coming? She's coming? She's coming? Yes, they are. Beautiful. 와. 와. 어, 나 소름 끼쳤어. Yeah. We're in a business social club. Yeah. So you have this every week or this is like special event? Yeah, special concert. Okay. Gracias, señor. 우연히 갔는데 아~ 그날 저녁 지금 공연이 있는 거예요. 야, 너 눈물 날 것 같은데. 저걸 꼭 봐야지. 어, 진짜 봐야지. 너 이거 진짜 부럽네요. 이걸 보고 왔다는 게. 브라더. 덕분에 우리도 진짜 좋은 구경하네요. 네. 야. 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네. 이 감정에. 나는 그분이 노래하는 거를 정말 보고 싶어. 우리 마지막 인사했잖아. 이렇게 부축을 하는데 겉지는 다리가 휘청거리시면서. 근데도 그분은 끝까지 노래를 하셨어. 나는 그게 나는 너무 아름다웠어. 나는 이 큐바란 나라가 그런 나라인 것 같아. 우리가 살았던 방법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살 수 있다는 걸 알려줘. 삶에 제일 중요한 게 다른 데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저는 이날 밤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그죠? 저는 너무 감동적이에요. 저는 솔직히 울었어요. 저는. 저 보고 울더라고요. 펑펑 울었어요. 아니, 나 울 것 같아, 진짜. 정말 감동이었어요. 네. 아, 자, 부에나비스타 소셜클럽을 좀 다시 한번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그러면?
저 나라의 음악이요. 그 전 세계 40년 동안 전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다큐멘터리가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이에요. 그 저분들이 구두 닦기도 하고 허드렛 일도 하면서 40년 동안 음악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가 비로소 40년 만에 다시 음악을 하기 시작하셨고 그 공연을 본 전 세계인들이 울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미국에 와서 카네기홀 공연까지 하시고 그 오리지널 멤버들이 다 돌아가시고 마지막으로 남아계신 분이 바로 올해로 88살이 된 저 오마르 포르토 온도라고 하는 저 아름다운 여성분이세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도 공연을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짜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은 매일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9시 반에 하니까요. 네. 잘 맞춰가시면 되고요. 가끔 이제 해외 공연이 있어서 나가실 때가 있기 때문에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쿠바에 만약 저 부에나비스타 소셜 클럽과 오마르 포르토 온도를 꼭 보셔야 된다면 빨리 가시라고 이야기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워낙 고령이시라서 예. 사실 그날 부축하고 저희가 이렇게 앉는데도 노래를 할 땐 그렇게 열정적이시던 분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더라고요. 88이시면 근데 정말 멋있었던 게 부축 받으시고 나가시다가 한국에서 온 팬이라고 그러니까 부축하는 사람들 비키라고 그러고 자기가 직접 저희한테 다가오셔서 안아주셨어요. 정말 너무 멋있었어요. 네, 언제 우신 거예요, 그러면? 저는 노래 들으면, 아까 그러니까 초반부터 계속 저는 울었어요. 노래 들으면서 계속 울어서 네네. 사실은 안 울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정말 뒤집기 히든 여행기답게 재미와 정보가 꽉 찬 쿠바 여행기였습니다. 진짜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사실은 쿠바에 대한 로망이 생겼어요. 저도 약간 옛날 생각도 나고 예. 노래하는 직업이라 그런지 마지막에 느꼈던 감동이 똑같이 그죠. 느껴졌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 선생님이 나오시는 바람에 센 거는 인정합니다. 자, 요 느낌 그대로 투표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자, 쿠바 리브레 투어 여행 설계대로 나는 쿠바를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자, 일단 투표 결과는 마지막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멕시코로 갑니다. 드디어. 자, 멕시코 궁금합니다. 자, 멕시코 제발. 멕시코. 아, 걱정 마, 걱정 마. 아, 너 때문에 걱정이야. 재밌을 것 같아요, 우리. 아니, 이태곤 씨. 네. 관전 포인트를 아까 얘기했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냐, 그것만. 크기요? 크기 약 13m. 13m. 자, 네? 13m? 13m면은 상어 아니면 고래인데 고래. 그게 한두 마리가 아니라는 거죠. 한두 마리가 아니라고요? 한 물이라는 거죠. 물이죠. 근데 뭔가 자연이 펼쳐지겠군요. 자, 갑시다. 과연 역전이 있을지 중남미 특집 그 마지막 데킬라부 여러분 렛츠 고! 말이 안 된다, 말이 안 된다, 이건. 야, 진짜 크고 정교하다. 너무 좋다. 자전거도 타고. 이 고래 아니니? 아니, 아니요. 상어. 고래 상어. 저게 고래 상어예요. 고래 상어. 아, 고래 상어? 네. 고래 상어는 엄청 큰 건데 거의 플랑크톤을 먹어. 그래서 사람은 공격을 안 해, 얘는. 만져도 되나? 혼나나? 가면서. 근데 고래상어 바로 볼 수 없잖아요. 이게 바다가 좀 먼 바다로 나가야 돼. 살짝 피곤. 계속 수영을 하니까. 근데 형 오늘도 수영복 입고 왔네요, 저희. 오늘 그 6월에만 만날 수 있는. 멕시코에서 6월에만 만날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친구를 지금 만나러 가는 거지.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나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일찍 나온 거예요? 그렇지. 신기하게. 지금 아직 못 본대. 아, 그래요? 물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미치는데. 저희가 7월 초에 갔으니까 6월 말에서 8월 말까지 그 사이에 가면 볼 확률이 좀 많죠. It's hard to look right at you, babe. 왔네요? 기억나지? 네. 첫날. 자,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배를 타고 배를 타고 고래상어를 보러 가는 거야. 고래상어를 보러 가는 거야. 고래상어 돈을 많이 주고도 못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귀한 거죠. 대박! 꼬리 흔드는 거 봐, 꼬리 흔드는 거 봐. 오키나와였죠. 아, 오키나와. 아, 이걸 실제로 봤다고? 저것보다 훨씬 커요. 저희는 같이 본 게 아니라 네. 이걸 같이 실제로 있었어요. 봤다고? 네. 저희는 같이 있었어요, 고래랑. 안 무서웠어요? 어, 난 무서웠겠다. 10년 차 넘으면 형, 여기서 저긴데? 결정으로 족까지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으니까 더 커 보이겠죠, 아무래도. 형, 고래상어는 내가 봤을 때 배틀트립에서 최초예요. 그래? 네. 최초의 그래. 그림 따죠, 한 번. 그래, 한번 이런 올라타. 거 올라타고 막 이런 거 하죠. 아니면 형 뭐 잡아먹는다, 우리 뭐. 어, 좋겠다. 네. 잡아 안 먹히면 다행이다. 야생은? 야생. 아니, 그림 본다면. 근데 못 볼 확률이 높잖아요. 못 볼 확률이 높죠, 사실. 네. 얼마나 걸려요? 저 요즘 기대 안 하고 갔어요. 두세 시간? 네? 와, 대머리 엄청 하네. 형, 그래도. 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3시가. 그래도 자. 고래 상어면 볼만하죠. 볼만하죠. 2, 3시간 갈만하죠. 네! 자, 땡큐 브로! 아! 땡큐 브로! 아, 너무 좋다. 네. 저 힘들어 2시간, 3시간은. 근데 누울 수 있어서. 누우면 좀 덜 나죠, 멀미가. 아, 근데 너무 어지럽다. 아, 지금 멀미 때문에? 멀미 때문에? 살짝, 살짝 왔어요. 저는 그냥 자는 거고. 배 타면 자야 돼요. 저렇게 앉아있으면 안 돼. 고래상어 보여, 이렇게 신나. 와, 근데 강남씨 되게 잘 견디신다. 네. 이제 낚시 많이 다녔으니까 편하게. 익숙하게. 아, 네, 편하게. 아, 저렇게 누워 있으면 멀미가 안 나요? 네. 좀 덜 나죠. 아, 멀미가 좀 온다 그러면 바로 누우면 돼. 아, 포인트인가요? 네, 포인트 지금 다른 데 보이잖아요. 뭐야, 뭐야? 어, 저 왜 이렇게 많아? 저기 보이지 않아요? 저기 여기 이제 보이죠? 저기 포인트라는 거죠? 지금 보일 거예요. 저기 다 오! 진짜 자연산. 아, 네. 진짜 자연산. 아, 근데 네. 지금 맞잖아요. 자연산. 양식 아니고요. 자연산이에요.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일로 온다. 엄청 크다. 우와, 진짜 대박. 크다. 네. 그 계속 안 도망가요, 절대. 절대 안 도망가. 자연산인데 안 도망가. 우와! 우와! 얘는 사람도 안 먹는 거지? 사람도 안 무서워. 서서, 서서 먹고 있어. 일로, 일로. 형, 이거 물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아들이는 거 봐. 진짜 배고팠나 봐, 쟤. 만져보고 싶어. 저렇게. 우와! 우와! 사가지고 지금 먹고 있어. 네. 저거 보기 되게 힘들대요, 저거. 어머, 뭐, 입이 위로 있네요, 그죠? 네. 네? 물에 내려가면 안 된대요? 저희가 이제 들어가요. 들어가요. 같이, 같이 들어가요? 같이 수영해요. 네. 같이 들어가요? 같이 수영해요. 네. 들어가요? 같이 수영해요. 네. 들어가요? 같이 수영해요. 네. 들어가. 네. 들어가서 가야 돼. 우선 절로 들어가야 돼. 들어가. 뭐? 스노클링. 네. 안 무서웠어요? 처음에는 수영할 줄 아니까. 처음에 좀 무서웠어요. 네. 너무 크니까. 너무 크니까. 왜냐면 물 속에서 더 크게 보이거든. 와, 나 지금 이런 거 진짜 해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야. 뭐 얘네, 얘네. 우와! 우와! 가 있어! 엄청 커요. 말도 안 되게.
저기 붙어 있더라고. 빨판 사모. 어. 아. 붙어 있어. 근데 쟤네가 신기한 게 이렇게 누워 있더라고요. 위에 보고. 왜냐면 쟤네들은 먹다 남은 거 먹는 거거든. 먹다가. 아. 나가면 나오는 거. 아, 너무 신기롭다. 근데 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되게 못생겼어요. 눈이 되게 귀여워요. 어만해가지고. 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까이 오면 좀 무섭긴 한데 되게 신기하더라고. 대박인데. 계속 같이 쓰여서 계속. 아니 우리 사실 그 수족관에 있는 것도 보고 너무 놀랬거든요. 근데 신비스러웠어. 얘네가 천천히 가니까 우리가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 같아. 같이. 예술이야. 뭔가 예술이야, 예술. 오, 예술이야. 너무 이뻐. 사람을 공격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절대, 네. 절대 안 절대 안 해요. 열심히 따라간다. 열심히 따라갔어요. 우와, 이렇게 가까이. 우와, 가까이. 지금 아니, 그리고 쟤네가 일부러 이쪽 오는 거야. 하나 찍고 있을 거예요, 아마. 네. 와, 이쁘다. 옆에 있는 애들이 너무 귀여운데, 붙어 있는 거? 어. 안 올라와, 이 형. 빠져가지고. 나도 안 나올 것 같아. 안 올라와. 이렇게 재밌는데. 아, 저 고명 쪽을 벗고 싶었는데. 아, 안 된대요? 슈트 긴 바지를 안 입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려갔는데. 그래서 수영을 했어요. 안 돼요. 와, 수영 잘하시니까 이것도 진짜 따라갈 만하다. 자기 보라고. 그래서 저기 붙었어요, 같이. 우와. 제가 옆에서. 말도 안 돼. 완전 가까이 왔네요. 완전 제가 위에 올라탔어요, 이렇게. 우와. 멈춰줘. 멈춰주고 있다. KBS에서 그래서 그게 해. 너무 신기했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주니까. 쟤 왜 이렇게 빠르니? 아예 손을 안 쓰면 못 따라와. 손 안 쓴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재밌겠다. 아. 와. 진짜 만지고 싶더라. 바로 이렇게 있는데. 솔직히 얘기하면 한 마리 볼까 말까 그래가지고 한 시간 찾겠지 이랬는데 너무 많이 있으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사실 나는 기대를 안 했던 게 네. 촬영으로 이렇게 오면 있던 것도 없어지고. 맞아, 맞아. 그럼 꼭 실패하잖아요. 그러니까. 꼭 실패. 제주도 변한 거야. 아, 하셨어요. 결과는 어떻게 보세요? 아니, 똑같네요. 다 못 봤어요? 또 나야? 아, 이런 날도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럼요. 갈매기랑 싸웠나 봐. 갈매기를 3만원치 보셔야 그냥. 갈매기를 3만원치 보셔야 그냥. 이지 씨 보세요. 갈매기를 3만원치 보시래. 선장님이. 있던 것도 없어지고. 맞아, 맞아. 너무 많이 있어, 이번에. 그래서 근데 이렇게 수백 마리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고. 무조건에서 한 거지. 말도 안 돼.
한두 마리 어쩌다. 하여튼 아 좋은 경험해서 너무 좋고 멋있었습니다. 히든 스팟으로 네. 너무 만족한다. 만족하지? 완전 만족. 밥 먹죠. 밥 먹자. 됐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빌키야 보면서 봐야지 이걸. 눈만 주면서 지금 쓸쓸했잖아요. 눈 맞으면서. 눈 맞으면서. 눈을 딱 맞으면서. 자 시작. 자 수고하셨습니다. 데킬 러브로. 데킬 러브로. 파이팅. 아니야. 하나도 안 맞네. 같이 제가 옆에 계속 붙어있더라고 쟤. 진짜. 됐다. 진짜 부럽다. 이런 건 진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못할. 그죠. 한 번도 못할. 그죠, 그죠. 그리고 계속 생각나고. 돌아올 때는 되게 빨리 돌아오더라고. 우와, 뭐야? 이 빨간색은 뭐야? 풍악 아시죠? 거기 서식지거든요. 그 플라밍고. 그거 제가 이제 플라밍고. 네. 이게 뭐야? 플라밍고. 풍악 가봐야겠다. 플라밍고 보고 싶다. 그죠? 가야지. 멕시코나 저 마이애미에 많다라고 하는. 그 친구가 원래 저 색깔이 아니에요. 원래 태어날 때. 원래 태어날 때 아, 하얀 색깔. 그러니까 동물... 하얀 회색인데 네. 먹이를 하면 갑각류를 먹으면서 바뀌는 거예요. 자, 형 이제 낚시 가는 거 아니죠? 여기가 네. 플라밍고 서식지. 플라밍고. 플라밍고. 그래서 여기가 네.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야. 사람들한테. 아... 한적하잖아. 먹이를 많이 먹은 애들은 더 진해지고. 그러니까 이게 색깔이 다르더라고 다. 열차 타고 이동. 한 10분 정도 가야 플라밍고를 볼 수 있대. 아 플라밍고. 멕시코 가보자. 플라밍고 봐야죠. 봐야지. 플라밍고.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완전해. 자 이 배를 타자. 우리는 항상 물에서 노는 게 어울린다. 계속 물보다. 항상 배를 타는 거야. 항상 배를 타는 거야. 아, 플라밍고가 바다에 있어요? 바다죠? 네. 네. 진짜? 바다. 만나는 곳에 있겠죠 바다하고. 오 빠르다. 오, 좋아. 어우, 시원하다. 금방 가겠다, 이렇게 빠르면. 아, 색깔 예쁘다. 속도로 30분이면 한국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너무 빠른데? 이 정도로 30분이면 엄청 먼 거지. 그걸. 볼핑크 제대로 입었네. 장남이. 라밍고. 어, 플라밍고. 플라밍고. 나? 안경은 픽셀. 나는 안경하고 포인트만. 아, 가슴마요. 아. 야, 여기 왜 파도가 없어? 코스인가, 이거? 라군? 라군이 뭐지? 라군이 뭐야? 이거 다 막혀있잖아. 라군. 아. 강이랑 바다가 섞인 거네. 그래서 파도가 없구나. 아, 그래서 여기 사는구나. 야, 음침하다, 진짜. 아, 맹글로브. 어우. 야생 동물을 또 만나게 돼. 그렇죠, 그렇죠. 에? 여기서 또 다른 홍학을 보기 전에 여기서부터 이제 플라밍고를 찾는 것 같은데. 근데 어디 있다는 거야, 플라밍고가? 얘네들 어디 있니? 어디 있어? 아 저기 있냐?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처음 봤어요. 플라밍고 보기 전에. 저도 정글 많이 가는데 처음 봤어요. 대박. 대박. 우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악어. 악어? 야생 악어예요? 야생 악어. 자연산. 아,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자연산.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러고 있는 거예요. 오!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짜 아니야? 진짜네. 우와. 진짜요? 우와. 약간 무섭더라. 덤빌까봐. 아, 진짜 뛰어올까봐. 얼굴이 좀 무섭게 생겼더라고. 저거. 안 도망간다. 왜 안 쟤네가 진짜 빠르죠. 나가 있다가. 네. 빨라요? 한번 그냥 끝나요. 왜 안 꼬리로 치면 왜 안 도망가? 막. 더우니까. 꼬리 힘이 어마어마하게 세다는 거 그냥. 어, 깜짝이야. 어, 깜짝이야. 깜짝이야. 여기는 오, 크다. 크기는 얼마나 큰 거예요? 저게 한 2m 넘을 거예요. 다 먹으면 돼, 다 먹으면. 이거 되게 사나워, 바다하고는. 바다하고는 되게 사나워. 야, 먹어. 쥐 진짜 이거 다르는 거 그러니까. 아니, 근데 이태구 씨 너무 뒤쪽편에 있는 거 아니에요? 야, 먹어. 야, 먹어. 죽게, 이거. 아, 무섭다. 남씨 진짜 장난치지 마요. 하지 마, 무서워. 정면으로 보고 있으니까. 하지 마, 너 공격하는 줄 알아. 물고기야? 네, 물고기. 우와, 크다. 그러니까 크더라고, 저게. 오, 진짜 크다. 아, 저 이빨 봐. 악어가 먹는 거 저 처음 봤어요. 나도 처음 봤어, 지금.
야, 근데 악어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 것처럼 저렇게 가만히 있지? 그러니까. 앞에서? 약간 배틀트립 무심한 거 이번에 약간 좀 많이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아, 이렇게 교육을 섭외했나?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원래 악어들을 보면 도망가거든요? 어떻게 안 도망가지? 걔네들은 사람을 많이 본 것 같아. 저 악어를. 키우는 악어 아니야, 쟤? 갑자기 피곤한 게 싹 가시는데? 악어 보는 거. 아, 그래요? 야, 악어 봤어, 악어 봤어. 와. 좀만 돌아다니면요. 김병만 형 있을 수도 있어요. 가다가 이제 또 만나요. 악어를? 아니, 악어 말고 다른 걸 또 만나요. 오, 뭐 진짜? 독수리인 것 같은데? 왜 독수리, 독수리 앞에? 어디? 왼쪽 왜? 저 위에 남에, 나무, 나무. 와. 멕시코 국기에 와. 독수리가 있죠. 독수리, 독수리 되게 좋아요. 아, 그래요? 그 뱀을 한쪽 손에 이렇게 네. 딱 잡고 있는 발톱을 잡고 그래요? 있는 게 그래서 멕시코. 먹이를 한번 줘봤어요. 진짜? 던져봤어요. 독수리가 온다고? 네. 독수리가 와요. 와요? 네. 와요. 아, 저것도 세팅되어 있는 것 같아. 우와, 대박. 오. 나 아저씨 보고 있었어. 딱 잡아야지. 어떻게 저게. 보고 있었어. 야, 혼자 먹으려고 절로 안 가고 절로 간다. 그러세요. 가깝게. 오케이. 근데 저 친구는 아직 사냥이 익숙하지 않아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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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너 찾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쟤. 저런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사냥 처음 하나 해. 근데 저거를 진짜 눈으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죠. 저 생각하고 있어. 저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약간 소극적이야. 약간 마음이. A형인가 봐, 쟤. A형. 고, 고. 오케이, 렛츠고. 고, 고. 하나 봤으면 됐지 뭐. 네, 하나 찍었으니까. 플라밍도 엄청 막 몇만 마리 있어가지고 한 번에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좀 꽤 많이 있지 않을까? 예, 저희가 이제 찾으러 다녔어요. 플라밍고를. 플라밍고! 네? 플라밍고! 어디? 아, 저기 있다. 완전 핑크색이네. 엄청 많은데, 저기. 봐봐. 우와, 뭐 몇 마리야? 완전 핑크색. 와, 처음 봤네, 플라밍고. 진짜 예쁘다. 와, 진하다, 진짜 색깔이. 어떻게 색깔이 어떻게 저래? 어? 우와, 신기하다. 와, 진짜 색깔이 좀 예쁘게 예쁘다. 와, 색깔이. 형광색이야, 형광색. 와, 눈에 확 튄다. 아, 예쁘다. 오,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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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많다, 여기 많다. 형, 여기 많다, 여기. 지금, 와, 빛나잖아. 와, 나 저 색깔이 반짝반짝거리다. 움직여요. 가까이 가면 살짝 가야 돼. 어머, 어머. 아, 이거 완전 카메라로 확대한 거야. 오, 잘생겼어. 뒷다리 봐. 오, 예쁘다. 색깔 이쁘죠? 우와, 어떻게 저 색깔이 정말 완전 자연산. 오. 색깔이 다 다르죠? 어. 진한 애도 있고. 야,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생 어떻게 저렇게. 날개 테두리는 검었네. 네. 어, 디자인 잘했다. 경계가 아, 굉장히 강해서 천천히 걸어가더라고. 또 저렇게 바다 안에서 걸어다니네. 네. 플라밍고 키우고 싶다. Keep your eyes on the road. 이거 가까이 가가지고 한 분에 날아가게 만들 수 없어요? 가까이 가면 날아가겠지? 자, 최대한 강남이 가까이 한번. 야, 천천히 가봐, 천천히. 강남아. 아, 저게 이제 주로 개나 이런 갑각류를 먹으니까 낯은 물에 있어야 그걸 이제 그 아, 먹을 수 있으니까. 비슷한. 어, 같은 색깔이야. 비슷한 거. 와, 나 저렇게 움직였어. 플라밍고. 아.
새롭게 시작했다. 경고음, 경고음. 누가 다가온다, 경고음. 와, 절대 아. 가까이 못 가게 하더라고, 애들이. 아, 진짜 큰 플라멩코가 뒤에. 아, 근데 다 같이 뛰니까 너무 이쁘더라. 예쁘긴 예뻐. 다리가 진짜 하늘은 파란색이고, 애들은 핑크색이고. 핑크색이고. 아, 예쁘다. 예쁘다. 지도에도 없는 숨겨진 곳? 아, 그래요? 아니, 지도에도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찾아가는 거야? 너무 이뻤어 여기. 이거 뭐야? 와 이거 뭐야? 이겼다. 완전 아니, 채은이 형 너무 귀엽다. 왜? 이겼다. 이겼다. 이렇게 핑크색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플라밍고 먹는 음식 있잖아요. 쟤네 네. 그 모기 때문에 빨간 거예요 색깔이. 엄청 많아. 이거는 핑크색이네 진짜? 이거네, 이거네. 우와. 완전 핑크색이에요. 저기가 완전 핑크색이에요. 그러니까 완전 빨간색이야. 야, 어떻게 이렇게 핑크색일 수가 있어? 와. 이렇게 수증이 엄청 많아서 들어가도 둥둥 뜬다는 거. 누우면 둥둥 떠요. 어머? 얘가 소금이 좋아서. 이제 사해군요. 네. 사해. 소금이 너무 세서. 왜? 온천이에요. 뜨거워? 어, 왜 이렇게, 뭐야, 이거? 이거, 소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여기. 오! 뜨거운데? 왜 이렇게 뜨겁냐? 소금이 뜨거워서 사람이 붕붕 뜬다. 오케이. 자, 확인 들어간다. 저 깊은 데로 가서. 떴다. 아니, 아까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것 같으세요. 신기했어. 되게 깊었지? 네, 엄청 깊었어요. 안 가라. 네, 절대. 자. 아, 짤 것 같아. 야, 근데 지금 되게 잘 뜬다. 너 지금 튜브 깔고 앉아있는 것 같아. 저 핑크라고는 해가 쨍쨍할 때 가야 되는데 저희는 좀 늦게 갔어요. 해가 좀 질 때. 그래서 조금 약했는데. 아, 플라밍고 먹이가 있어? 어디, 어디? 어떤 거야? 어디 있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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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새우 같은 거? 아, 이걸 먹는다고? 플라밍고가? 아. 요만한 걸 몇 개를 먹어야 빨개지는 거야, 도대체? 아니, 사람도 저거 먹으면 빨개지나? 아, 미국 초크. 뭔 보람이 있다, 그치? 물도 먹고. 어? 물도 먹고. 아, 너무 작아지고. 이거 봤으면 됐지, 뭐. 우리 히든인데 여기서 끝나면 아쉽잖아. 아쉽죠. 여기 팩을 하는 데가 있대. 팩이요? 얼굴 팩? 어, 얼굴 팩도 있고, 뭐, 몸, 전신. 그러니까 태양이 뜨거우니까, 진흙으로. 땅이 말랐잖아요. 땅을 이제 파면 안에서 나와요. 수분. 수분. 아. 오늘 너무 좋다. 현지분들이 저 땅을 파줬어요. 안에 젖어 있네. 안에가. 피부가 뽀송뽀송해. 완전히 젖어 있고. 어, 완전 팩 됐어, 형. 어, 팩 됐네, 진짜. 어, 손에 다 묻었어요. 오. 와, 신기하다. 아, 진짜 신기한 땅이. 저때 저도 많이 타서 되게 아팠는데, 저걸 하니까. 엄청 진정이 시원해지면서. 네, 시원해지면서. 아, 열을 뺏어가는구나. 이렇게. 아예. 아예 물이 있어. 우와. 얼굴 할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늦진데 해가 세니까 위에만 말라 있는 거 같아. 네, 위에만 말라. 아, 여기서 내가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지. 살살 가지. 무슨 소리야. 특전사들처럼. 와, 되게 곱다.
어머! 그러네. 와, 진짜 곰팡이네? 완전히. 여기 입으라고. 깨끗하네. 어머야, 뭐야, 갑자기 강시가 된 거야? 시원하게 사다. 그쵸? 어. 많이 타진 않겠다. 어, 형 귀여운데요? 입술이 없어졌어요. 보세요. 편하고 진짜 보송보송. 야, 짱이야, 너 척키 같아. 목에다가 좀 바르면 좋네. 목에다 바르면 확실히 진정 효과가 있어요. 아~ 너무 좋았고. 왜냐, 진짜 솔직히 얘기하면 형한테 질문하기 싫어요. 왜냐면 형은 입이 꽂혔고 형 한 달 뒤에 집 살 것 같아가지고. 난 지금 캉쿤에 땅 알아보고 있잖아. 진짜 땅 알아보고 있다. 캉쿤 사실 되게 걱정했는데 멕시코라 그래서 아 이건 아닌데 처음에는 너무 멀고 근데 생각보다 이 시간이 너무 즐거웠고 칸쿤이 특히 네. 많은 나라 휴양지를 가봤지만 아 이게 대박이었어. 굉장히 좋은 말로 내 스타일이다. 데킬라도 좋고 사람들이 일단 마음에 들고 너무 착하고 이 배틀트립 아니면 이런 걸 할 기회가 없거든. 뭐 어쨌든 넌 어땠어? 아, 저는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 멕시코 약간 음식도 맛있고 술도 맛있고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멕시코. 이번에 직항 생겼으니까. 그렇지. 뭐 어쨌든 정말 난 또 강남이 너랑 오랜만에 봤는데 또 오랜만에 같이 여행 언제 하겠어, 우리가. 난 너무 즐거웠어. 우리 배틀트립 분들한테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 이태곤! 한번 데킬라! 우와! 아, 근데 마지막 그 워드팩을 네. 딱 보면서 네. 채윤이 형이 이겼다. 갑자기 이런 거 나 이겼다. 어, 그 팩이 근데 채윤 씨 좋다. 이긴 것 같아요? 어, 네. 채윤 씨, 네. 세상에 이렇게 녹록지 않다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아니, 저기 고래상어는 이게 언제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어, 6월 말에서 8월 네. 말 사이인데 딱 그 사이. 여기에 있다가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한대요. 네. 근데 아~ 그때는 이제 찾을 수가 없대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예약하셔도 이미 늦으셨어요. 그러면 이제 내년을 기약해야 되나요? 네, 내년에. 저희는 네. 7월 초에 갔으니까. 네, 그죠, 그죠. 진짜 날짜를 잘 잡아서 갔어요. 예, 잘 잡아서 갔어요. 아, 깜짝 놀랐어요. 근데 왜 걔들은 항공권이 제일 비쌀 때만 나타나요? 아, 아니, 오히려. 가장 성수기인 아, 그, 7월, 그때? 우리는 7, 8월이 우리는. 성수기잖아요. 네. 칸쿤은 비수기예요, 그때가. 아, 진짜. 오히려 더 저렴하게 가실 수 있어요, 이때 가면. 아. 아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많이 만났는데, 네. 악어는 거기서 그 죽인 바로 여기서. 아니, 저서 먹고 있는 거를 보는 거를 처음이어가지고 제가. 어, 너무 그러니까 그걸 먹고, 네. 날 쳐다보면 진짜 무섭겠다. 계속 우리를 보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좀 더 먹고 싶으면. 약간 네. 느낌이 널 먹고 싶어. 이런 눈빛 같아. 김태훈 씨. 평론가가 그런 식으로 뒷싸움하면 안 됩니다. 아, 뒷싸움 너무 잘하죠. 자, 네. 아, 이제 아, 저희가 이렇게 해서 3주에 걸쳐서 네. 추석 황금 연휴 특집 중남미 여행기를 보내드렸습니다. 네. 진짜 다르네요. 아, 진짜 자. 중남미는 색깔이 맞아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3주 동안 다르고 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 이국적이네요. 자, 그러면 이제 나는 멕시코 칸쿤을 간다, 만다. 투표해 주세요. 자, 고대 네. 문화와 현대 문화가 공존하는 우리 데킬라 브로토의 멕시코 칸쿤 여행기냐. 자, 낭만과 열정이 가득 담긴 소울 충만한 시간이 멈춰있는 그곳 쿠바 리브레 투어의 쿠바 여행기냐. 판정단의 선택은? 선택은? 아, 나 못 보겠다. 아, 이게 뭐야? 아, 이게 적응이 안 돼, 할 때마다. 아, 나 몸 보겠다. 일단 아. 쿠바 리브레가 내 표 앞이에요. 100은 넘겠죠, 예. 그렇죠. 예. 내표 앞이에요. 예. 나오겠죠, 1은 나오겠죠. 어, 7, 맞아, 7, 8.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더 좋아. 어, 뭐야? 너무 많아. 아, 우친 거야? 그래도 강남시 저 옷 때문에 표가 좀 더 나온 거 아닌가. 두 분도 체계봐라, 다 솔직히. 아, 칸쿤이 이긴 것이 전 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 건 칸쿤에서 멈추지 마세요. 그리고 비행기 한 바퀴 꼭 겉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 곳이
아, 한 번의 비행기를 더 탐으로써 눈앞에서 펼쳐질 겁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9시 15분에 자, 이번에는 또 특집입니다. 네. 또 특집이야? 네. 어, 뭐예요? 네, 머킨 리스트 특집. 머킨 리스트 특집 여행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누가 하나. 자, 여러분 다음 주 기대해 주시고요. 세상의 학교다. 인생이 여행이다. 배틀 트립! 아무도 모르겠어요. 아, 아니, 얼마 쓰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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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